이성호입니다. 이박 이 씨발 코나미 개새끼들아!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마지막 진짜 단두대, 잔류의 단두대인데. 아, 잔류의 단두대를 싸워야 되는. 이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가볼게요. 잔류하면 마켈이나 뽑읍시다. 3만원 받고. 마켈 왜 뽑아 형님? 마켈을 왜 뽑아? 그냥 잘래 형님. 어차피 잔류 못해. 이거 졌어. 디비전 1이야. 디비전 1. 디비전 1은 무조건 지는 거다 얘들아. 이기면 안 돼.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돼. 졌다. 맨날 막판은 디비전 1이 걸리냐. 개노잼이야 개노잼 진짜. 어차피 진 거 열심히나 하자. 아, 직권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오늘은 못 갔고. 팀의 잔류 여부가 걸린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늘 이기지 못한다면 잔류의 꿈은 물거품이 되겠습니다. 항상 막판을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아, 개노잼 같아 진짜. 이스타주 우르바노 칼데이라에서 보내드립니다. 축구 황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답게 대단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경기장인데요. 오늘 경기는 산투스 대 유벤투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어차피 패스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될 거 뭐하러 이렇게 붙여준 건지 몰라. 수비수 없습니다. 슛! 웬일을 막았냐? 역시 수비 안 되죠? 한 번 더 슛! 지랄들 한다, 진짜.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손흥민 흘러나온 볼 찔러줍니다. 뭐 잔디가 롯데월드 같은데? 이건 뭐야? 내가 안 했는데 이거.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이마르. 자, 서로 만났어요.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웬일로 파울 안 부냐?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패스 안 되죠.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루 패스 연결이 될까요? 어, 좋은데요? 슛! 이걸 막았습니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돈나루마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걷어냅니다. 황태 나가 떨어지는데? 이니에스타. 어, 오퍼맨 코너 나이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때리나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오, 클리언 음바페 나이스. 잘했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넘어지지 마라 제발. 아, 뭐하냐. 이거 뭐야. 야. 유벤투스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 드는 골이에요. 어차피 한 골도 먹힐 거.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펼 수가 있겠네요. 아, 여기서 빠르게 가네요. 공 받았어요. 이게 무슨 패스야 도대체? 이건 뭐야? 아니 내가 의도한 대로 좀 해라 병신들아. 아, 병신 새끼들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뭐 뭐해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해? 아 씨발 방금 같은 태클은 이건 무슨 패스야? 이렇게 안 했어. 잘 해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 아니 왜 이래? 움직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디비전 1위랑 하면 왜 이러는 거야? 패스 차단, 공을 가져갑니다. 아!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 앞에 패스는 잘 되고 있죠. 유벤투스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산토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슈팅. 지금 정말 잘 막았는데요. H 제이슨님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앵글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줌만 10으로 당겨놓고 나머지 0. 아니요, 이겨야지 올라가요. 아 잔류, 이겨야지 잔류. 와 웬일이야? 야 피를로가 헤딩 한다고? 이건 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서로 야구 게임에서 누구나 해보시니. 이거 나한테 운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필로 헤딩 된 거면 말 다 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벤투스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중대립니다. 아, 바로 먹히네. 맞습니다. 이제 동점까지 딱 한 점만 남았습니다. 강등 된다면 그건 맡겨놨네. 애가 없어서. 한 골 차로 맡겨놨네. 2대 1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 스루 패스를 연결해서 후반에 결정 날 거예요. 마무리 짓습니다. 아, 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 패스였습니다. 산토스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손흥민 수비가 붙었습니다. 슈페 슛이 요즘에 안 돼. 이거 봐봐. 아 이상해. 와 전방으로 갑니다. 슈페슛이 요즘에 되게 안 돼요. 아. 그 할 여유가 없나 봐. 슈페슛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메시 아 파울 안 불어? 쓰나바로도 수비 존나 잘한다 진짜. 스루 패스합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야 못 났어 못 났어. 흘러나왔어요. 잡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필로 헤딩이 들어갔어. 잔류 가자. 아, 레전드님 지금 늦게 퇴근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레전드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조금 깊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 팀 동료와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걷어냈습니다. 바렐라. 필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크로스. 아, 까비 손흥민. 코너킥. 잔류냐 강등이냐 그것이 문제구나.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노릴 것인지. 걷어냅니다. 아, 못 잡아. 네이마르. 네이마르 오른쪽으로 메시.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There will be 1 minute at a time.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카운터 시도. 전반 요대로만 끝내자. 스루 패스. 역시 요대로 못 끝내는구나. 네이마르. 파울만 내지 말자. 네이마르. 그렇지. 파울만 빨리. 그렇지. 야, 끝내. 1분 넘었잖아. 야, 심판 1분 넘었잖아. 병신. 이니에스타. 이걸 끊어냅니다. 끝내.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에 기부 만난 게 컸죠. 맞아요.
레저트님 도망가세요. 레저트님 돈 좀 주세요. 마케릴레 못 뽑았어요. 50뽑 했는데. 은바페 뽑고 싶은데 못 뽑았어. 가로채갑니다. 그 PSN 카드 좀 보내주세요. 잘 보내주시던 거. 코너킥이 여러군요. 왜 좀 마케렐레 씨바 50번 뽑혔는데 안 나왔어. 산토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메시 손흥민 아 끊어집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슛 돈나루마 흘러나왔습니다. 역습입니다. 마케렐레 유벤투스 전방 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경기 내내 많은 움직임을 야 이거 뒤에서 파울 한 거 아니야?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 파울 안 불어? 자 반격 차야 뒤에서 걸었는데. 마케렐레 전방으로 1점 차면 이거 이어집니다. 불안한데. 쿨리발리 인터셉트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아 안 들어가준다. 50뽑에 마케를 원하면 양심 없다 말아. 그래서 레전드 기다린 거 아니에요. 퇴근할 때까지 보여주거든요. 괜히 핵심 선수로 기다린 거 아니야. 지금 비디비님이 도망가라는 이유가 이 이유야. 돈 달라 그런가 봐.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잘 보내주시던 거 보내주시. 잘 보내주시던 거 좀 주세요. 백보하고 와. 존나 당당하다. 그래도 안 오면 좀. 야 개멋지다 당당해. 맨날 주던 거 주세요. 맨날 주던 거 있는데 테디 이거. 아 너무하십니다. 아 이거 왠지 비기거나 질 것 같은데 느낌이. 한 점 차면 끝났는데.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한 점 차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베켄바워 헤드리 지거나 비기는 건데. 어 뭐야 이거. 네이마르 흘러나왔습니다. 공 흘러나가는데요. 리오넬 메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손흥민 와 이게 안 들어갔나? 야 이 패스가 안 들어가냐?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마케렐레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자 흘러나왔는데요. 네이마르 전진합니다.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야, 걸린다 걸려. 오빠 같다. 네, 걸렸다.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오, 우퍼메커너 나이스. 공간을 노립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프레드의 이상한 족 같은 패스 아, 나이스.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우퍼메커너 나이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야, 이거 피를로가 이런 패스 한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내.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이 코나미 타임. 자, 역습 기회 한번 들어가지. 그렇지. 한번 들어가야지. 안 들어갔다. 들어가야지. 씹새끼들 안 들어간다. 좋대 뻔했네. 확실히 정상은 아니. 아니 지금 먹힐 뻔했잖아 형님. 이거 정상을 떠나서 어떻게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선수를 바꿔줍니다. 어떻게든 표현을 해줘야지. 아 졸라 빡쳤다 지금. 아 야 왜 그래 씹새야.
아, 왜 다 씨발 수비를 안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아! 들어가겠습니다.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모를 누르고 있었잖아, 네모를. 아, 이거는 운이 나빴네요. 아, 방금 장면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상대 입장에서 운이 좋았다고밖에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아, 바로 가야지. 잘했어. 무리엔테스. 손이. 안겨. 나한테 안겨. 내가 최고야. 자우지, 장지지.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손흥민.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유벤투스 한 골 차로 아, 앞서나갑니다. 아 뭐야 이게. 아 오프라인으로 뺏었으면 계속 뺏어. 이렇게 골을 넣으면 팬들도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에토. 네이마르. 페드리. 자 이건 있습니다. 씨발 코나미 개새끼들아.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오리엔테스. 형 멋없어. 어 잔류 졸라 잔류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오 잔류했어 잔류.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심판 휘슬로 피리 좀 불어줘. 휘슬로 학교 종이 땡땡땡 불어. 휘슬로 이 거지 심판 새끼야. 네이마르 받을 수 있을지 열려 있습니다. 어 잔류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와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이렇게 사이렌 또 울려야 돼? 와 진짜 너무했다 진짜. 마케렐레. 에이. 메시.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오늘의 명경기였다. 오케이 오케이 1분 남았어. 1분 후반 추가 시간. 네이마르 페인트에 이은 슈팅. 모리엔테스 나이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모리엔테스 나이스. 오케이 아 모리엔테스 한 방 끝내. 아 잔류. 산투. 아 잔류했다 잔류. 아 휘슬이 울립니다. 이걸 이렇게 한 골차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명경기 오늘의 풀경기인데 포멜로니 각인데 이거 좌우지 장지지 공속 경보 아니고 이거는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소음 경보 소음 경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였습니다. 친구 옆에 있으면은 집에 가게 하는 소음 경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 들어가 아 오간진 감사합니다. 형 멋없어. 네, 이거 멋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겐세. 러빈 3만원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보시려지. 이쯤 되면 옆집도 거의 보살이다. 이 부분의 신 로빈 게 이거 멋있지 않아 이거? 잔류. 오 겨우 잔류했다 진짜. 족같은 게임. 존나 몰게임 해야겠다. 안되겠다. 아, 디비전2에서 아침에 몰게임 해가지고 안되겠어요. 몰게임 해가지고 디비전1 올리고 컴백하겠습니다. 아 존나 재미없습니다 지금.